진아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을 둘러싼 재협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쿼터 조정을 통해 직전 행정부와의 일종의 합의를 타결했다며 따라서 이를 재협상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철강 제품 쿼터 분쟁의 해소를 위해 재협상을 강력히 희망하지만 미국 측에선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제품 관련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